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린이다. 오늘은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미스 딜라이트에 대한 비밀과 다양한 장난들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려랑 여기가 바로 파피 플레이타임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가 생각보다 진짜 겁나게 넓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학교 맵인데 여기 위에는 미스 딜라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아주 무서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짠! 정상적인 미스 딜라이트입니다. 여기 위에 무서워진 미스 딜라이트와 정상적인 미스 딜라이트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무서워진 미스 딜라이트를 보기 전에 정상적인 미스 딜라이트부터 봅시다. 정상적인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일단 얼굴이 부서지지 않았고요. 환한 웃음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은 그냥 간단한 앞치마 같은 스타일. 네, 손에는 이렇게 관절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완벽하게 인형이라는 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있는 무서운 미스 딜라이트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가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 여기는 다 부서져가지고 이가 좀 떼어진 느낌? 그리고 치아가 원래는 되게 컸거든요? 조그매져가지고 진짜 인간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구멍이랑 혓바닥까지 자세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 근육이랑 같이 여기 뇌도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리본 디테일이 좀 살아났죠? 머리카락도 훨씬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원래 치마에는 무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땡땡이 치마로 바뀌었고 치마가 조금 뜯어져 있습니다. 신발은 리본. 그리고 원래 여기에 사과 무늬가 없었는데 사과 무늬가 새롭게 생겼고요. 여기 옷 끝에 뽕이 다 뜯어져가지고 현재는 뽕이 없는 모습. 근데 한쪽은 또 남아있네요.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여전히 관절이 있어가지고 인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 저는 이 무기가 철퇴, 그러니까 완전 철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필을 줄로 묶어가지고 만든 거더라고요. 와 진짜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너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딜라이트 선생님 가지고 좀 놀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가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제 뒤에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천천히 저를 쫓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가 여기 뒤로 가주면은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로 텔레포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뒤를 돕니다. 뒤를 돌아서 다시 저에게 쫓아오게 되는데요. 오 선생님 바로 쫓아오시죠. 자, 여기 끝에서 좀 구경해볼까요? 끝에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겁나 빠른 속도로 저에게 쫓아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와 겁나 무섭죠 선생님. 자, 여기까지 와서 한번 구경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해주면은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치마가 이렇게 완전 너덜너덜해진 것도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가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미리 챙겨둔 불총으로 선생님 얼굴을 맞춰볼 수도 있고요. 와 선생님 얼굴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선생님 입이 달달달 떨리는 것도 볼 수 있죠. 선생님도 고통을 느끼시는 건가요? 짝짝짝 선생님 얼굴 막 짜다그도 때려줄 수 있고요. 선생님 메로 난 이대로 탈출할 건데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밖에 못해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정말 어디든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길 바로 풀어주게 되면은 제가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그냥 쫓아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풀어줘보도록 할게요. 바로 쫓아오시죠? 자, 슬로우 한번 걸어주고 저는 뒤쪽으로 도망쳐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줄게요. 이렇게 되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을 2차로 가둘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저를 제가 이렇게 쫓아가지고 나를 털겠다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저를 털려고 하는데 또 막혔죠? 또 막혔죠? 또 막혔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죠? 아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에유 에유 삐용삐용삐용. 그리고 저는 속도를 늘리게 되면은 저는 겁나 빨라지는데 딜라이트 선생님은 겁나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을 농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못 오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얼굴에 슬로우 모션으로. 와 잠깐만 입 안에 불 들어간가 봐. 레전드다. 지금 저한테 바로 털려고 달려오시는데 선생님 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응 아무것도 못하죠. 이 상태로 저는 뒤쪽으로 도망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근데 진짜 선생님 저렇게 쫓아오니까 겁나 무섭다. 야 그리고 송에서 이게 총 쏘면은 이렇게 불 이런 연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 선생님 한 번 더 슬로우 모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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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해볼까요? 사람만 쏴주고 뒤로 도망치면서 지금 쏴주면은 선생님이 실시간에 총 맞는 거를 구경해볼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입 저거 찢어지는 것 봐. 진짜 징그럽다.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역대급으로 징그러운 몬스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려라. 그러면은 우리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털려 가볼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불효. 불효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제자는 이만 갑니다. 저기 문 바로 열어주고요. 자 선생님 일로 오세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일로 오세요. 아유 선생님 우리 저벅저벅 걸어온 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선생님 제가 금방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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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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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일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자 순식간에 선생님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한 발 내디디면서 달려오게 되는데요. 이 안쪽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죠? 슬라이딩해서 오 들어가려고 하지만 바로 머리가 맞고 저거 날라가면서 그대로 찍어 눌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와 손 진짜 리얼해. 이거 봐. 아이고 어떡해.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 오 야 살짝 철문이 열리는 디테일 그리고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와 딜라이트 선생님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안타깝네요. 야 근데 이는 안 부서지네. 저렇게 눌렸는데 이는 안 부서지고 다리만 살짝 튕기는 디테일. 자 이 상태로 얼굴이 완전히 피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은 한쪽 다리. 아 여기 한쪽 다리 이거 뜯긴 디테일 봐. 다리 한쪽이 뜯겨가지고 지금 없는 디테일. 잠깐만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속바지 좀 입으세요. 선생님 속바지 좀 입으세요. 이거 봐요.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구강 상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눈알. 와 여기 기스난 것 봐. 이런 것까지 표현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철퇴가 완전 징그럽게 생겼다니까? 어떻게 연필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딜라이트 선생님의 다리. 아우 야 다리가 움직이는데요? 다리가 천천히 움직여. 뭐지? 다리가 아하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떨어지는군요. 이렇게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데요. 보시면 팔이 아주 기괴하게 꺾여가지고 와 여기 안쪽 봐봐. 안쪽 완전 뚫려버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손이 진짜 이게 사람 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진짜 너무 리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보시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꺾였습니다. 아유 선생님 약간 괴이 시리즈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머리카락 아유 머리가 이게 좀 웃긴 게 머리가 이게 눌려가지고 여기 뒤가 약간 모이칸 헤어처럼 됐어.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목도 약간 뜯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선 머리카락이 가려져 갖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머리가 진짜 뜯겨 있죠. 완전 와 진짜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여기 여전히 엄지손가락이랑 손가락들은 꺾인 모습, 여기 부서진 디테일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스 딜라이트 선생님의 농락하는 방법, 과거 모습, 그리고 마지막 털리는 장면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아련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